임신성 당뇨에 좋은 식품 홍삼의 놀라운 효능과 선택 방법. 결혼을 하고 나면 임신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면 주의해야 할 것들과 알아야 할 것들도 많은데요. 그럼 임신성 당뇨란 말 그대로 임신 중 생기는 당뇨 현상으로 태아에게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혈당 조절 기능을 방해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임신 중 혈당 조절이 되지 않으면 산모는 물론 신생아에게서의 여러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임신 중 당 수치 관리는 필수적으로 꼭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요. 그 결과 혈당 강화제를 투입한 그룹의 인슐린 저항성은 기존 대비 88%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에 반면 홍삼군의 인슐린 저항성은 기존 대비 55%로 절반 가까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홍삼이 임신성 당뇨 관리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지며 홍삼 액기스, 홍삼정, 홍삼액, 홍삼절편, 홍삼스틱, 홍삼캔디, 홍삼젤리, 홍삼분말, 홍삼농축액 등 다양한 홍삼 제품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 중인 대부분의 홍삼 제품에는 당뇨에 치명적일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홍삼 제품을 선택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조 방식인데요. 홍삼은 제조 방식에 따라 그 효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홍삼 제품을 선택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홍삼을 통째로 갈아 넣는 제조 방식입니다. 홍삼을 통째로 섭취할 경우에는 사포닌, 비사포닌 성분은 물론 기존의 제조 방식으로 인해 버려졌던 다양한 영양분과 항산화 물질을 모두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임신 중 당뇨 관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엄마가 먹는 음식은 뱃속의 아이에게까지 그 영양성분이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소 건강한 식단을 따르고 당 수치 조절에 효과적인 홍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나와 아기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에 좋은 식품 홍삼의 놀라운 효능과 선택 방법을 알아봤습니다.